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법조 3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법조 3륜이라고 하면 지금 정치 검찰의 그 씨앗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 그 정치 검찰의 지금 정치 검찰을 이루고 있는 그 3인들, 변호사, 판사, 검사 이 셋이 법조 3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장관님이 그동안 개혁을 정치 검찰을 위해 그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하고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일을 이뤄내셨거든요. 그게 엄청난 일들입니다. 우리 잘 디테일하게 잘 모르지만 그 중에 법조 3륜을 이제 그 바꿔보고자 노력을 하신 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할수 있는데 이들이 얼만큼 썩었고 부패한지를 알수 있는 하나의 예를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어디갔노? 네, 저희가 그 예전에 자한당 그 당사 앞에서 네, 당시 그 자한당 당사 앞에서 요 그림 요거를 저 길에서 이제 자한당 당사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당사 앞에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종이 중에 이게 나온 겁니다. 내용이 완전히 편향되어 있고, 예, 뭐 거의 거짓된 내용, 가짜 뉴스를 이렇게 자한당에서 복사해가지고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사람들한테 교육시키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당시 여기 사이트가 있거든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그리고 자유민주연구원, 뭐 정기승이라는 사람이 위원장이었고 예전에 이 단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단체가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악의 카르텔과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형태를 하나 보여줄 수 있는 큰 단점, 네, 큰그 단적인 예가 될수 있어가지고 제가 요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그들의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걸 좀 제가 캠을 좀 올리고 아이고 네 요거는 제가 지우고요 우선은 네 올리고 제가 하나 그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먼저 이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사실 보수라고 하기는 그렇죠. 보수 정치단체라고 얘기하는데 보수단체라고 하기 그냥 매국노 단체들입니다. 이 당시 이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그 위원장이 이제 고영주거든요. 고영주가 방송 그 KBS인가 방송국 그 사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엄청 난리 났었죠. 편향된 방송을 하고 이명박 때이 사람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때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그 찬성하고 막 그랬던 네,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 집단들의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이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제가 찾아볼까요? CLN이라고. 이런 단체들이 참 신기하게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제가 서초동에서. 네. 하필 또 서초동이랑 가까워, 또 희한하게. 네. 그럼 이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자유민주연구원이라는 이런 이 단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이 단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체는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일본에게 돈 받고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교수인 척 하면서 네, 그 시국선을 했던 그 단체들입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 단체들이 국정교과서 교과서에 그 친일 성향 친미 성향의 그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든 이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여기도 제가 위키트리에 들어가 봤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였냐면 당시 그 오제도 정기승 변호사 얘네들이 지금
대법관 그 뭐고 전두환 때 정기승이라는 사람이 대법관을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이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소추위원으로 소속 변호사에 상당 참자주 참여했고 김기춘, 정기승, 임광규, 이진우 이들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은 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했던 네, 그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친일, 친미, 그 더러운 집단들이라고 할수 있죠. 네, 이 집단들이 지금 자유민주연구원이라는 이 단체 안에 네, 사이트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법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그리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런 사이트가 없어졌네요. 네, 그냥 이름, 글자만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로 같이 활동하는 거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헌법을 생각하는 시민 모임, 변호사 모임, 그리고 조갑제닷컴. 조갑제닷컴은 말할 필요도 없죠, 솔직히. 예. 네. 이들은 뭐 현재 질서 파괴 세력으로 뭐 자유민주 체제를 항상 자유가 붙어요. 얘네들한테 자유 붙는 거는 기회주의 자유죠. 여기에 이 집단의 자유 이제 그 설립 취지와 임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자, 임원들 유석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알만한 사람들이죠, 전부 다. 네, 정기승 아까 말했던. 들어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베 같은 인간들이 이거 다 모여 있습니다. 유동열이라는 이자는 천안함을 북한 그거라고 계속 밀고 있는. 네, 제대로 이제 법정 소송이 법정 다툼도 있었는데도 그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뭐, 뭐별 이상한 인간 다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있는 인간들 제대로 된 인간들 없잖아요, 솔직히. 보시면 연구원 소개, 추진 사업부터 시작해서 시장 경제와 헌법 체제 수호, 과연 헌법 체제를 수호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네. 국민을 헌법의 제1조 1항도 안 지키고 있는 이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 집단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기승 변호사. 정기승 이 사람이 저번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두환 대통령에게 됐던 그 대법관이라고 할수 있죠. 아주 편향됐고 친일 독재 정권의 그 수하로 있던 이 집단들이 지금은 그만두고 변호사로 있는 겁니다. 저 변호사로 상임 고문으로 변호사 있고 이자들이 변호사로 있으면서 정관 예우라든지 그런 것들로 또 정치적 편향적인 걸로 모인 사람들이 그 집단들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집단들이 있으니까 정치 검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들도 살아 있으니까 지금의 현직에 있고 있는 검사나 판사, 변호사들에게 또 정관예우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서로 간에 또 돈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사법정의실현이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는 지금 설립 취지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시장경제 관련된 노조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판사나 변호사, 검사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주는 그런 사이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사법감시친고차. 신고를 할수 있어요. 문제 변호사 신고, 문제 검사 신고. 네. 그러면서 국가 전체성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죠. 이거는 국가 수호와 사회 정체성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원하는 그 편향에 맞는 그 이념에 맞지 않은 변호사와 판사들을 배척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배척하고 그들을 블랙리스트화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저도 이거 우연하게 이런 단체들을 알았어요. 이 단체들이 지금 언론 사이트나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자유민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뭐 민주포럼 뭐 엄청 많아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뭐 한미동맹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조선일보에 있는 언론 그대로 또 그대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패 기레기 언론들과 이 집단들, 이 친미, 친일 집단들이 같이 맺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 또 연결 맺어 있는 정관예우와 관련된 이
판사, 부패 법관들, 법조인들, 이자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악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있죠. 심재철 국회의원도 나오네요. 네, 한번 나중에 한번 천천히 들어가서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정말. 저도 이거 우연하게 알았거든요. 이런 집단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 그 특수부의 이런 권한 남용에 대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살펴보자면, 네, 우리가 법조 3년이라고 하는 검사, 변호사, 판사, 그리고 적폐 법조인은, 즉, 이들이 왜 지금 그 조국 장관님이 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의 그 방향은 법조 오륜을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사, 변호사, 판사가 아니라, 거기에 로스쿨 출신의 젊은 법조인들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부적인 시민단체 조직을 이용해서 이제 법조인을 뽑아서 하자는 그런 조직이 오륜의 조직을 만들자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였고, 실제 그런 개혁의 그런 법무부에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 놓은 상황에 해놓고, 이제 나머지는 검찰에서 알아서 그 후임이 알아서 하게끔 한 다음에 스스로 이제 자리를 내려오셨습니다. 이 검사, 변호사, 판사 이들은 대부분의 목적은, 대부분의 그 매체는, 네,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죠.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정관예우, 그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만약에 검사가 부패를 저질렀어요. 자기가 그 기레기 언론들이나 아니면 그 거대 기업의 편을 들었다가 비리로 잡혀가지고 비리 저지른 거예요. 자기는 근데 사표만 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네. 그냥 뭐 자기들 감사하거나 어떤 자기들이 뭐 법적인 처벌을 받기 전에 그냥 사표 쓰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변호사 차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직을 하고 있을 때그 다른 겸직을 하지도 못하고 경찰을 그만둬도 경찰과 관련된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검사는 자기들이 그만두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부패 대법관 아까 말했던 장기승이나 그런 작자들이 그대로 변호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석구나 이런 사람들. 그게 전관예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관련된 그런 변호사와 같은 일들을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념 편향적인, 정치 편향적인, 그동안의 기득권의 편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비리를 저질러오다가 자기들이 뽀록나니까 그냥 사표 쓰고 나와갖고 또 이런 집단들을 형성해가지고 전관예우로 밀어붙이면 또 지금의 현직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도 네, 판결이나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자유민주연구원이나 이런 그 친일 매국노 집단들 이 매국노 집단들의 그 연구원들 그 사람들 보면 거의 미국 출신의 어디 미국 어느 어느 출신의 사, 뭐 지부를 세웠고 어디 출신의 상을 받았고 전부 친미 친일 성향이 엄청 강한 집단들입니다. 네, 기득권에 거의 달라붙었던 인간들이죠. 그리고 마치 그들이 연구원, 교수, 박사인 척, 지식인인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인인 척 하면서 자기들이 집단을 형성하니까 실제 대학교에서도 막 교수직을 하고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법조개혁, 그 검찰 법조개혁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고 그 시점에 검찰개혁이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패법조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 관련된 일을 절대 못하게 퇴직을 하거나 사퇴를 해도 절대 못하게 제정을 해야 되며 스스로 사퇴를 하더라도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그들이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감사를 통해서 감찰한 다음에 자기들이 정당하게 사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제도는 이미 조국 장관님이 그 제도를 해놓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가 매우 필요하고요. 그 감사가 필요하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가 필수인 거죠. 공수처는
이 법조인들, 검사, 변호사, 판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네, 행안부 소속에 있는 모든 공무원, 고위공직자와 공무원들을 걔네들의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그 조직에 관한 조직원들도 또한 민변과 국민들이 직선제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그리고 직선제 뽑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이 검찰의 권한 남용과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지금 판사, 적폐 판사와 적폐 검사에 대한, 네, 이런 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맺어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원하는 그법 관련된 것만 검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하고, 판사도 원하는 걸 잡아가지고 판결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아이스크림입니까?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집단들, 이 집단들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은 지금 이 집단, 매국노 집단들을 처단하고, 그동안에 기득권에 달라붙어가지고 노예처럼 살아왔던 이 집단들을 그들이 살수 없도록 목을 조우는 아주 중요한 지금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화면을 좀 크게 키우려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여의도에 반드시 모여주셔야 됩니다. 29일 날 상정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공수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이들을 감시할 수 있고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네, 상이 올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잠깐 알려드릴까요? 요게 지금 저희가 대구에서 예전에, 잠시만요. 예전에 요게 이제 대구에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서명운동 했었을 때 현수막으로 걸었던 거예요. 대구 시내에. 네, 현수막으로 걸었던 내용이에요. 요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공수처라는 거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하기도 하죠. 네, 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고위공직자 봐주기식 수사, 이런 정경유착,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나누는 기관이기도 하고, 검찰 자체가 행정부 소속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직접 간접 통제를 받고 있는 검찰이 지금 정치 검찰의 검사일 경우에는 기소 독점을 쥐고 경찰의 온전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까지도 지금 위에서 통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측근 비리, 국회의원 법관 등 권력 근 비리 수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도 김학의 사진을 원본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네 번이나 압수수색을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네 번이나. 네. 그런데 지금 한 번에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렇게 압수수색 70번 했죠. 네, 70번 하고,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를 바로 한 번에 구속영장 바로 처리하고 바로 영장 발부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수처는 문통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법농단과 국정농단과 같은 국가비리수사를 현직 관료인 국회의원 등의 부패 척결을 위하기 위해서 강제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비리 관련자들이 다시금 공천을 받거나,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대구 고검장이 자유한국당이 자기 입당한다 그랬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김학의 별장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다시금 공직자로 재개하지 못하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되고, 부패한, 가장 중요한 거는 부패한 거대 권력, 부패한 정치인들에 맞서는 일반 힘없는 서민들이 그들에게 공정한 수사를 할수 있는 검찰이 될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국민의 감시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10년 전부터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공수처를 필요성을 역설하셨던 그게 그 공수처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금 이 공수처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다 찬성을 한다 해도 20석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정의당이나 우리가 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민주 관련된 당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라든지 해서 압박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또
찾아뵙고, 다음에는 이 집단들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간들 하나하나 다 맥락을 보고.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